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길막은 자. 그 사람이 이 산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땅 길을 막고 이제 올라오는 중턱에 또 길을 한번 막았죠. 그리고 수년 전부터 이 사람은 임야 속에서 마을을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임업 활동을 하겠다. 그딴 소리를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 올라오는 길에 있는 사람들 동의를 받고 포장을 해서 내려오다가 이번에 가장 아래 땅을 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길막을 해버렸죠. 아, 그리고 수년간 산속에서 이직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골짜기 안쪽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죠. 마을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요즘은 뭐 뗄감도 안 하니까 이곳까지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우, 폐기물로 사방댐을 만들었네요. 자, 인더블록입니다. 인더블록. 인더블록. 이 아래는 보니까 폐공구리. 이 사람이 읍내에서 원래 조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몇 해 전에 이제 길이 새로 뚫리면서 보상을 받았죠. 자, 자기 농장에서 나온 폐기물로 아우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사업자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자기가 또 공사하는 걸로도 안 했겠습니까? 여기 올라오는 땅도 그렇게 했다니까. 참 포크레인 한 대 갖다 놓고 막 열심히 아우 채바가지까지 이 속에 얼마나 많이 묻었겠습니까? 여기가 제가 어릴 때는 그냥 골짜기였어요. 사방댐을 만들었네요. 사방댐을. 아유. 자, 환경부 공무원님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 여성 두 분. 참 진짜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이네요. 여기까지 구청이죠. 구청 공무원들은 와서 너무 멀다고 저기 올라오는 중턱까지만 올라오고 이제 아 저희들이 뭐 이쯤 봤으면 됐다 조치하겠다 이러고 갔지만 자 시청에서 나온 환경부 공무원들은 지금 저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있는 위치 항공사진으로도 본 위치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올라와서 본 위치 지금 확인들 하러 갔습니다. 아유, 이 골짜기 안에서 참 무슨 행동을 하든 뭘 하든 마을 사람들이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 저 또한 뭐 다니는데 제 땅을 내주면서까지 왜 다니냐 뭐 하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무슨 욕심이 생겨서 혼자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길을 막았는지 이런 이유도 때문이죠. 여기 보십시오. 자, 임야에 이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길을 막 이렇게 넓히고 포장하고 이런 건 허가 받고 하셔야 돼요. 허가. 이게 전부 이거 불법이죠. 다 이제 깨고 걷어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길을 막아버렸죠. 이제 이 사람은 구루마로 옮겨야 될 겁니다. 큰 차량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 여기 골짜기가 예전에 한번 큰 비로 쓸려 내려갔는데 아, 여기 요쯤입니다. 여기도 이제 폐기물 묻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마을분이 또 제보해 주시기를. 요 자리. 여기도 이제
아유, 뭐 관 묻고 뭐 관 묻는 거는 이해합니다. 차가 다녀야 되니까. 아유, 인더블록으로 다 이렇게. 인더블록이 아닌 것 같은데 폐공굴이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댐을 만들었네요. 댐을 여기 전부 이쪽으로 이제 폐기물 묻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커브 돌아서 이제 불법 건축물, 뭐 농막이라든가 정자, 아 그리고 폐기물 또 그곳에 엄청 또 묻어둔 곳이 있습니다. 자, 뭐 이유 있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뭔가 불법적인 걸 저지르고 있으니 길을 막았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짓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면 이제 공시시가 이하 땅 이하이면 만들어야죠. 여기 불법적인 것들 제가 하나하나 찬찬히 전부 다 이렇게 조치하도록 공무원들과 산주 쪼아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길을 막아가지고 나까지 귀찮게. 아우, 정말 마을분들 전화 지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즐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즐겨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보신 영상 참고하셔서, 자, 이러한 것들 어떻게 고발 조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저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참고해서 오늘 길을 막은 것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